who was already with us in other moments. He returned to Key League a few months ago. He had a difficult process in the beginning, or after he returning to Korea, and now he's in a good moment. He's a player with a very good technical skills, who can play in more than one position as a midfielder. So that's why we selected him.한번 전북현대의 코너킥. 우리 이제 17번째 출전 프리킥. 들어갔습니다. 백승호 선수의 대비골이 나오면서 1대0으로 앞서가는 전북현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거리가 있었는데. 네. 길을 정말 잘 찼군요. 일단 그 빨려 들어가는 위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구석을 뭐 야신존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네.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벽을 세웠는데 벽이 무용지물이었어요. 일반으로서는 저 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문 선민이 약간 밀렸는데요. 다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찍었어요. 문 선민이 움직이면서 결국 자, 참 운명이 얄궂습니다. 지금 경기를 보고 있는 수원 팬들은 백승호 선수가 키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떨까요? 백승호와 양영모 두 사람의 대결 갑니다. 백승호의 슈팅! 골! 홈에서 1대0으로 먼저 앞서 나갑니다. 전북현대 그리고 주인공은 백승호입니다. 백승호 선수가 수원 삼성을 상대로 골을 기록합니다. 백승호 선수가 코너킥이라든지 전담 키커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백승호! 백승호! 들어갔고! 백승호! 와! 과감합니다! 백승호의 득점! 1대0 전북현대! 또 앞에 굴절이 되면서 네. 백승호 선수의 각도가 없었지만 또 앞쪽에 수비수가 있었지만 과감한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모두 그 프리킥에 뛰어난 선수들이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네요. 백승호! 백승호! 골! 위치를 짓고 있어요. 워낙 강한 속도에 볼이 스피드가 붙다 보니까 볼에 대한 속도를 견뎌내지 못하고 네. 그대로 실점과 연결을 했습니다. 방향이 아니고 이번엔 스피드였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볼만 시선을 딱 두고 디딤발 딱 뛰고 그냥 오른발 강하게 그냥 빨래줄 같은 네. 슈팅이 네, 그대로 인천 골문에 꽂혀버렸습니다. 이게 뭐 서로의 실싸움인데요. 감아서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 스피드가 떨어지니까 목표가 반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워낙 강력